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부동산 거래하면서 궁금한 점 많으셨을 텐데요. 강서구가 이런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부동산 중개사고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손잡고 나섭니다. 부동산 중개 분쟁 상담 창구는 지역 내 3년 이상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25명의 지식기부로 운영하며 상담 비용은 무료입니다. 상담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갈등 해소, 중개 수수료 합리적인 요율 권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 분쟁 등입니다. 부동산 중개 분쟁 상담 창구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예약 또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당일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부동산 분쟁 상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구민들의 편의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청소 대행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시행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청소구역이 재정비됩니다. 그동안 가양 1동, 등촌 3동, 우장산 동은 2개 이상의 청소업체가 수집과 운반을 하고 있어서 별개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1개의 동을 단일업체가 처리하도록 구역을 조정했으며 3월부터는 업체별로 나눠진 종량제 봉투를 동일한 종량제 봉투로 통일할 계획입니다. 청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정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정상 기준을 기존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서 적정 인력 장비 기준으로 변경하고 총액 계약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청소 인력 확충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모든 청소 차량에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안전장구 지급과 착용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청소대행체제 개편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과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적정임금 지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는 청소대행체계 개편을 위해 4개월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청소대행 원가산정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해 청소대행 업체들과 2020년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소대행 체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됩니다.